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인체 고고학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 시간에서는 동물 고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고고학은 고고학 조사에서 발견되는 화석을 포함한 동물 유체의 연구가 되겠죠. 인체 고고학과 마찬가지로 화석을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동물에 대한 부분이, 즉 인간과 관련된 동물의 점유 기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부터 있었겠죠. 즉 인간이, 즉 사람이란 존재가 처음 침팬지로부터 분지한 시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즉 수백만 년의 기간 동안에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연구하기 때문에, 최근에 죽은 동물도 있겠지만은 수십 수만 년 전, 때는 수백만 년 전의 동물도 연구하다 보니까 동물의 유체보다는 동물의 화석이 당연히 많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동물 화석이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동물의 화석을 주안점으로 하는 경우에 화석 환경학이라는 용어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물 고고와 화석 환경학이 똑같지는 않지만은 동일한 의미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동물 고고학에서는 일단 고고학이란 용어가 붙었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바로 인간과의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과의 관련성을 항상 강조하기 때문에, 만약에 동물만 조사하고 동물의 내용만 들어가 있다면은 이것은 당연히 동물학자 또는 고생물학자, 즉 동물학 또는 고생물학의 분야가 되는 거죠. 만약에 현재 살아 숨쉬는 동물을 연구한다면 동물학이 되는 거고, 만약에 수십 수만 년 전에 동물을 연구한다면 바로 고생물학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동물 고고학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항상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하자면은, 가령 뭐 고생물학자 중에서 주로 연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가령 공룡이라고 치자고요. 어떤 종류의 공룡이든지 공룡의 시기와 인간의 점유 시기는 바로 같이 공이 공유한 시점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동물 중에서 공룡을 연구한다, 절멸된 공룡을 연구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동물 고고학의 범주에 아예 기초부터 아예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동물고고학에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항상 중요시 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인간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혹시 이 동물 사냥의 결과물 아니야? 사냥 잘된 결과물 아니야? 혹시 이 동물 청소의 결과물 아니야? 혹시 이거 길러진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을 해요. 야, 여기서 사냥이야 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청소의 결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그러니까 최근에 말고요, 수십 수방 수백만 년 전부터 살아가는 동안에는 처음부터 사냥을 잘했을 수가 없죠. 초반에는 이른바 스카벤저라고 부르는 식량 구득 행위를 해왔습니다. 스카벤징. 스카벤저란 말은 뭐냐면, 스카벤징 하다는 것은 쓰레기 치우듯이 이렇게 산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멋진 사슴이 있는데 바로 사자가 잡아서 사냥을 해서 잡아먹었다 치자고요. 잡아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친구가 사자가 배부르게 먹고 나서 빠지면은 하이에나가 와서 먹게 되죠. 그리고 하이에나가 다 먹고 나면 진짜 몇 조각 안 남은 뼈 조각, 거기 고기 조각 조금밖에 없는 뼈 조각을 먹으려고 사람이 개입을 했으면은 그거는 청소와 같은 스카벤징이라고 하는 거죠. 이 경우가 바로 스카벤징인데, 사실 인류의 많은 증거가 사냥보다는 청소의 결과물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물의 뼈를 보고 파악을 합니다. 어떻게 파악을 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인간이 살았던 어떤 점유 지역에 인간의 흔적이 있고 인간의 뼈가 있고 인간이 만든 석기가 있는데 동물 뼈가 나왔어요. 근데 그 동물 뼈에 자세히 보니까 하이에나나 사자의 이빨이 한번 스크래치 낸 뼈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선후관과 있죠. 다음에 사람이 만든 석기로서 거기에 뼈에 자국을 냈으면은 이건 분명히 사자와 하이에나가 먹고 난 이후에 뼈를 사람이 가져와서 그 안에 있는 뭐 골수를 먹든지 아니면 붙었던 조금 남은 고기를 먹든지 그랬던 거죠. 바로 그런 연구를 하는 겁니다. 동물고고학에서. 그리고 길러졌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농경과 마찬가지로 목축도 인간이 인간화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경제 행위 중에 하나죠. 매우 중요한 경제 행위죠. 근데 이 길러지는 것이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죠. 멧돼지가 돼지가 되고 들소가 소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과정이 있었겠죠. 또 늑대가 개가 되기까지는. 그래서 그런 과정, 그 다음에 과정상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상을 연구하는 부분이 또한 이 동물고고학의 주요 과제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광의적으로는 이 동물고고학에서는 거대 담론으로서 전체 아마도 인류 전체의 어떤 목축의 기원이 언제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또는 사냥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가 또는 빙하, 특히 구석기 시대에 동물 자원의 운영의 어떤 전반적인 큰 틀의 패턴이 어땠는가 이런 것을 주로 연구합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협의적으로는요 구한다든지 아니면 계절을 연구하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합니다. 도살 장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죠. 가령 신석기 시대 때 작살을 사용했다. 그러면 그 작살이 뼈로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뭐 돌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나무로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다든지 또는 이 장비가 쓰다 보면 부러지겠죠. 부러졌을 때 어떤 식으로 리사이클링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리샤프닝을 했는지 이런 부분의 연구를 하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절성 연구.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이 모든 것이 생계 경영하고 직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먹고 사는 일이란 말이에요. 생존에 관련된 먹고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까지 풍요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한정된 자원을 운용하다 보니까, 자기의 주변에 있는 한정된 자원을 맥시마이즈, 최대 운용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죠.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계절입니다. 즉, 봄에는 어떤 뭐 나물이 나면 나물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뿌리 식물이 있으면 뿌리 식물을 먹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름에는 강가에서 뛰노는 물고기하고, 또 경우에 따른 산토끼를 먹고, 산토끼를 잡고, 그리고 가을에는 아예 강가에 둑치고 앉아서 여름에는 아까 말한 대로 강가에서 있기도 하지만 경우에는 산에 가서 산토끼도 잡아먹는데 아예 가을에는 회유하는 연어가 많으니까 아예 강가에 죽을 치고 앉아서 연어를 먹고 그리고 연어를 또 저장한 다음에 겨울에는 추울 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아예 짐 싸서 동굴로 이동해서 거기서 응거하면서 가을에 저축했던 음식을 먹으면서 버틴다. 뭐 가령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전략에서 동물이라고 하는 자원이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되는지를 살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물의 어떤 성별 판정이라든지 나이 판정 같은 것도 당연히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자, 일단 동물이라고 했을 때 이거 생태물이라서 유기물질이 하나죠. 유기물질 하나니까 이 유기물질은 의도적인 어떠한 폐기로서, 그 후로서 우리에게 귀중한 정보로 나타내는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대표적인 경우가 조개 패총을 한번 예를 들어 볼수 있죠. 우리가 남해안이라든지, 뭐, 여러 지역에서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은 부산의 동산동에 있는 조개 패총입니다. 한마디로 선사인의 쓰레기 장터죠. 쓰레기 장터죠. 자, 여기서 이 조개 껍질이라고 한 유기물질이 어떠한 집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고, 이 자연물이 어떠한 양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일종의 쓰레기장이다 보니까 조개껍질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조개껍질이 아니라 가공된 어떤 흔적들 같은 경우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생토물로서 유기물질, 그 동물고고학의 대상이 되는 유기물질로서 인간의 의도적 활용의 결과로서 마모스 등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기물질이라고 하고 생태물이라고 했을 때이 생태물의 이 대상은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의도적인 활용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예를 한번 살펴보죠. 자, 요 부분에서요. 예, 요 부분에서요. 우리가 지금 만모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만모스의,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잡은 건 아니죠. 만모스를. 자연적으로 죽은 만모스도 상당히 많겠죠. 죽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야, 이거야, 일반 선사인들에겐 좋은 음식감이 되겠지만은, 죽은 지 수년 되고 뼈밖에 안 남았을 때는 이것은 먹잇감은 아니죠. 그렇지만 귀중한 집의 자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인간 유체, 동물 유체가, 자,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다시 편집해서 이 부분을 갖다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고고학적 정황에서 발견된 변형되지 않은 자연물품으로서 흔히 동식물질이다 라고 했을 때, 요 변형되지 않은이란 말에 말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만 설명드렸는데, 아까 첫 번째 설명드렸을 때는 변형되지 않은 것은 거의 존재하기 힘들다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당시 조건에서 인간에 의해서 어느 정도 관련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가 수천 년, 경우에 따라서 수만 년 지나서 현재에 왔어요. 현재에 오는 동안 변형되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즉, 자연적으로 변형이 돼요. 밀물에 의해서, 썰물에 의해서, 홍수에 의해서, 아니면 바람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자연적 부패에 의해서 사라지거나 부서지거나 적어지니까 그런 변형 과정은 있는데, 그것은 후퇴적 진행 과정과 관련된 변형 과정이고요. 여기에 있는 말뜻의 첫 번째 의미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첫 번째 말뜻의 의미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개입하고 나서 개입한 부분이 최소화된 부분을 거의 없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만모스 뼈로 가서 한번 설명을 보죠. 자, 이 만모스 뼈가 있는데요. 이 만모스 뼈가 그냥 들판에 죽은 만모스가 뼈가 그 상태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고, 이것을 이 사람들이 가져와 집을 지으려고 하고, 집으로 가져와서 이것을 어떻게 조립을 해서 이 상태로 만들었을 때는 유물이라고 우리가 범주에 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 가져오기 직전 단계라고 한다면, 그건 생태물의 범주에 들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 정의에 따라서 그런 거죠. 바로 발견된 변형되지 않은 자연 물품이니까요. 변형되지 않은 자연 물품이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그 당시 구석기인들이 차곡차곡 쌓아서 집을 지었으니까 이 상태, 아구를 맞출다 본다면 특히 그대로 아니라 이빨이 잘안 맞으면 한쪽은 뭐 깎아내기도 하고 한쪽은 뭐 끼우려고 여기다가 뭐 부착물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인간의 변형이 적극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유물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변형이 거의 안 들어간 상태라면은 그것은 바로 자연 생태물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정의가 내리기가 어떤 경우에는 완벽할 수 있지만 어떨 경우에 엄밀하게 나누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생태물에 대한 정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할 부분은 뭐냐면은 이 동물고고학이 이 생태물, 동물의 생태물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연구에 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 동물고고학 분야는 아니고 그냥 동물학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어디냐면요. 알프스인데 알프스가 원래 뭐 스위스가 대표적인 알프스 산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알프스 산이 워낙 큰 산이니까 알프기 이태리 지역에도 또 프랑스 지역에도 걸쳐져 있죠. 여기서는 이태리 지역에 있는 알프스에 사는 사슴의 어떤 사망 패턴을 꽤 오랫동안 약 10년간 조사를 했습니다. 2017년까지니까 3년 전까지 조사를 했죠. 뭘 조사를 했냐면은 여기도 좀 밀렵이 많은가 봐요. 하여튼 뭐 몰래 와서 이렇게 밀렵해서 좀 불건전한 사람들이 어디가나 좀 있는가 봅니다. 자연보호라고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는 곳인데 여기 밀렵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슴들이 죽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 바에서 전체 바, 그러니까 진한 거, 연한 거 합쳐서 전체 바의 크기는 뭐냐면은 이 사슴이 죽은 개체 비율입니다.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니까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 사슴의 나이입니다. 나이인데 여기서 조사하는 샘플에 대한 크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숫사슴의 조사 경우고 이것은 암사슴의 조사의 경우인데 나이의 레인지가 좀 틀려요. 숫사슴 경우에는 1세에서 3세, 4세에서 7세, 8세고 여기는 1세, 2세에서 7세, 8세 이상. 그래서 끝부분은 똑같은데 요첫 번째 바와 두 번째 바 사이에는 나이 구간이 좀 틀립니다. 그건 감안을 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나이가 이거 가면 갈수록 뭐 이제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였을 때 프라임 에이지, 즉그 숫사슴이 수컷 사슴으로서 가장 프라임한 상태를 잠정적으로 이 중간 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암사슴이 중간 단계를 바로 프라임한 에이지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식욕도 왕성하고 활동력도 굉장히 왕성하고 그리고 뭔가 후각이나 시각 이런 것도 잘 발달되어 있어서 잘 피하고 잘 건강하게 잘살수 있는 나이가 바로 여기 중간 단계라고 치시면 됩니다. 자, 2008년부터 2017년간 여기에 수많은 사슴이 죽는데 그 죽음에 대한 어떤 그 사망에 대한 패턴을 한번 연구한 겁니다. 자,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죽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낮으면 낮을수록 많이 안 죽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숫사슴하고 암사슴 중에서 누가 많이 죽었습니까? 압도적으로 암사슴보다는 숫사슴이 일단 비율적으로 일단 퍼센티지 상으로 상당히 많이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죽었는데 죽은 이유가 이제 어느 정도 밝혀진 부분에서 밝혀진 부분,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이제 밝혀진 부분도 있는데 확실하게 이것은 밀렵에 의해서 포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밀렵입니다. 확실히 이건 뭐 올무나 주로 이제 사냥총에서 죽었을 수가 있는데 아마 사냥 라이플 총에 의해서 죽은 걸로 짐작이 되는데요. 이런 밀렵에 의해서 죽은 친구들의 패턴이 진한 색깔입니다. 진한 색깔만 보십시오. 즉 밀렵꾼들이 누굴 많이 죽였습니까? 압도적인 수가 바로 수사슴을 밀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수사슴만 죽였을까? 수사슴을 주로 죽였을까? 라는 부분인데, 자, 이 밀렵하는 사람들이 바로 뭘 원했냐면은 일종의 트로피를 원한 거예요. 트로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책에서는, 이 글에서는 트로피라고 번역을 하는, 그러니까 써 있는데, 번역하자면은 한마디로 전리품이죠. 즉, 잡아서, 이것을 이 멋진 뿔이 달린 사슴을 잡아서 자기 집에 걸어놓으면 뭔가 트로피처럼 멋있게 데코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사슴보다 숫사슴을
선호하는 거죠. 이 친구들이 농용으로 먹진 않으니까 뭐 약재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트로피의 입장으로서 수사슴을 선호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사망의 패턴에서, 모탈리티 패턴에서 얘는 이 멋진 뿔이 있는 죄로서 더 많이 살상을 당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또 하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한 패턴입니다. 죽음에 대한 패턴인데 어떤 친구가 많이 죽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자, 여기서 보면 1세에서 3세, 좀 어린 편이고 4세에서 7세, 8세가 있는데 이세개 중에서 어디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의 죽음을 당했냐 하면은 8세 이상이 가장 많은 죽음을 당한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멋진 뿔이 다 자라기 위해서는 이 4세, 7세 아주 프라임 에이지라고 할지라도 뿔이 한창 자라나는 거죠. 이미 완성된 상태는 아닌 거예요. 완전히 자라나서 완전히 성숙한 단계가 가장 멋있으니까 이때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8세 이상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암사슴을 죽일 때는 그런 사슴의 뿔의 의미로서 죽이는 게 아니니까 별큰 차이가 없는 것은 볼수 있습니다. 물론 8세 이상이 높은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몸집이 어느 정도 완성됐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숨어 있는 요인도 하나 있습니다. 얘네들이 가장 8세 이상이 빨리 죽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 이유는 있어요. 숨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프라임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기민하게 반응합니다. 귀도 잘 열려 있고 후각도 잘 발달돼 있고 근육 다리 근육도 있으니까 가령 총을 쏘다가 할지라도 피할 수 있는 확률이 물론 다 피하지 못하죠. 그러나 피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늙은 사슴보다 있으니까 피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즉 우리가 하는 일은 동물의 사망 패턴을 보면서 인간이 어떠한 개입을 했는지를 파악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고고학적으로 한번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학자가 메리 스타이너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꾸준하게 동물의 모탈리티 패턴, 동물의 사망 패턴을 통해서 고고학적인 다양한 시각을 연 학자입니다. 자, 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뭐 초반 연구는 1989년도, 1990년대부터 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도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표에 보이는 것은 요거는 1989년도쯤에 나온 거고 요거는 1909년에 나왔던 표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요 내용을 한번 살짝 읽어봐 주시죠.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표도 한번 보시고요. 다 읽으셨죠? 자, 여기서 마리 스타이너가 얘기한 부분에서 일단은 거기 요 표를 먼저 가장 간단한 표, 요 표를 한번 보죠. 우리 가설을 한번 세워봅시다. 보죠.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사슴이 죽는다라고 해서 사슴을 대상으로 합시다. 사슴을 죽는다 할때 어떠한 패턴이 그려질까라고 생각해 보시죠. 근데 죽는다는 것은 일단 삶이 전제돼야지 그삶 이후에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삶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메리 스타이너가 가설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 가설을 한번 생각한 거예요. 자연계의 사슴의 존재가 아무런 개입이 없으면 아마 이런 모습으로 살았을 거다. 죽은 게 아니라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런 거죠. 피라미드 같이
자, 여기서 이제 피라미드를 갖다가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반피라미드로 했는데, 마찬가지로 반피라미드로 해서 우리서 해도 되죠. 반피라미드로 한번 봅시다. 가장 단순화해서. 자, 가장 많은 수가 응애 태어난 젊은 친구들이 있겠고,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병 걸려서 죽는 경우도 있고, 어미하고 밥을, 형제들 간에 먹이 쟁탈전에서 탈락해서 죽은 친구들도 있겠고, 그리고 살다 보면 병에 걸린 친구도 있겠고 하면서 점점 줄어들겠죠. 점점 줄어들면서 이러한 식으로 피라미드 또는 반 피라미드형으로 삶을 유지할 것이다. 꼭 생각한 거예요. 삶이 그렇게 되면은 삶의 그 반대는 죽음이 되는 거니까 바로 역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즉 이게 어린아이, 그 다음에 여기가 어린아이고요. 여기가 글씨가 잘안 써지는데요. 어린아이고, 여긴 늦은, 거기, 나이 같은 거의 죽기 임박한 사슴이라고 하죠. 자, 젊은 친구와 그 다음에 늙은 친구라고 했을 때 가장 어린 친구들이 개체 수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동일한 비율로 죽다 보면 개체 수가 많은 애들이 비율상으로 많이 죽을 테고, 얘네들은 원래 적으니까, 왜냐하면 상층 꼭다리 얼마 없으니까 죽는 애들도 수도 별로 적을 것이다. 그리고 이만큼밖에 안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죽음의 패턴, 한번 사망 패턴이 보인다는 거죠. 보일 거라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한번 가설을 세운 거예요. 아, 이런 패턴도 있지만 뭔가 자연재해라든지 어떠한 패턴이 보였을 때 죽음의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런 패턴이 아닐까라는 생각하는 거죠. U자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U자형을. 자, 이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떠한 그게 질병이 만연했다고 쳐요. 질병이 만연했는데, 지금 질병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인간에 대한 어떠한 그 바이러스의 어떤 공격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 인간이 아니라 사슴의 질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사슴에게 오는 사슴 전염병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A 타입의 사슴 전염병이 있는데, 이 친구는 전염력은 되게 높아요. 전염력이 돼요. 그렇지만 이 전염력은 높지만은 이게 이병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아주 위험하진 않아서 선택적으로 죽는다고 치자고요. 즉 이 질병에 걸리면은 몸이 약한 어린 사슴과 몸이 약한 늙은 사슴은 죽고 몸이 건장한 사슴은 그래도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사슴 전염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패턴은 어린 사슴이 많이 죽죠. 그리고 젊은 구간인 사슴들은 죽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죽질 않아요. 그런데 늙은 사슴은 바로 올라가서 많이 죽는 양상을 봅니다.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하는데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본의 개체 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양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바로 어떠한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인데, 그 재난이 어떤 경우냐면은 바로 이런 재난일 경우인 거죠. 대규모 재난이나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거죠. 이게 뭐 절대로 약하다 안 약하다 아니야, 상대적으로. 근데 어떤 재난인데 대규모 재난이 매우 혹독한 경우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보죠. 갑자기 화산 폭발이 터져가지고 불덩어리가 반경 20m 내를 완전히 뒤덮었어요. 그냥 순식간에, 한순간에. 이탈리아의 베수비오 화산이 터져서 폼페이가 멸망하듯이 한꺼번에 와장창. 이건 남녀노소, 건강하고 어리고, 뭐 젊고 늙고 구분 없이 당하는 거죠. 그럴 경우의 패턴은 이런 U자형이 그려지지가 않죠. 바로 치명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죽는 그런 패턴이 그려질 겁니다. 즉, 어떠한 패턴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원인에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러한 원인에 때문에 그런 건지 또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 패턴을 한번 봅시다. 요 패턴은 뭐냐면은 젊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은 이 정도 죽는데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많이 죽어요. 건강하고 냄새도 후각신경 발달돼 있고 시각도 잘 발달돼 있고 이런 친구들이 제일 많이 죽는 거죠. 그리고 늙은 친구들도 안 죽어요. 이 경우는 바로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이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야 되는데, 가령 밀렵이라고 하죠. 밀렵이라고 한다면은 밀렵이라고 할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밀렵도 여러 가지가 있죠. 가령 고기 먹을 게 아니라 단순히 장난으로 트로피처럼 이거 얻기를 원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 지방은 아직 기근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사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총이 있지만 총도 탄약, 또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탄약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탄약도 굉장히 아껴야 돼요. 그럼 내가 조심스럽게 한발한발 땡기고 이것을 무슨 트로피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 고기를 갖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랬을 때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 종류의 사슴이 있을 때 어떤 사슴을 먼저 공격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건강하고 살집이 많이 붙어 있는 아주 어린 사슴 피하고 아주 늙은 사슴, 근육이 다 빠지고 고개살이 찔겨진 사슴보다는 프라임 미트가 있는 이 프라임 에이지의 친구를 집중적으로 타격을 할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그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세밀하게 연구해서 이것을 다시 치환해서 삼각형 도표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도표입니다. 여기까지는 나가진 않겠습니다. 단지 우리는 좀 동물국악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모탈리티 패턴, 사망의 패턴을 만들어서 이 동물국악적 입장에서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또 동물과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사례를 하면서 실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 메리스타이너 연구인데 이 양반이 연구를 하면서 두 가지 부분을 한번 상정을 해봤어요. 그래프를 한번 실제로 한번 그런지를 한번 그려본 거죠. 이거는 가설이었습니다. 가설.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게 아니라 아마 이럴 거야라는 가설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고학적 자료에 대입해서 검증할 수 있겠고, 그리고 고고학적 검증이 아니라 실제 현실 세계에서 제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을 갖고 바로 대입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단계는 실제 살아있는 동물의 현상을 보고 대입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은 고고학적 부분에서는 정답이 존재하지가 않죠. 단지 가설만 있고 가설을 검증할 뿐입니다. 이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려면은 가설의 확실한 원인과 확실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살아 숨쉬는 데이터가 필요해요. 고고학적 데이터는 이미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결과만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우리가 콜로레이션을 못 확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살아 숨쉬는 데이터인 바로 현재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보는 거죠. 그 사례로서 하나는 사슴, 하나는 무스를 그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 사슴의 대상으로 하는데 사슴의 조건은 그겁니다. 요 사슴은요, 바로 얘를 잡아먹는 늑대나 레오파드나 치타 같은 게 없는 좀 살기 편한 상태의 사슴 환경에 사슴이 죽는 형태를 본 거죠. 어쩌면 거의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자연사로 죽는 경우를 상정할 수가 있죠. 그랬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식의 패턴이. 그러니까 자연적일 때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기울기로 쭉 떨어져서 죽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결과가, 이런 식의 U자형이 그려지죠. 원래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는 숨겨져 있는 원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슴 한 마리 한 마리 다 모니터링 하면서 얘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죽은 이후에나 가봐서 죽은 걸 아니까 죽은 걸 보면 아 얘가 늙어서 죽었구나. 아이고 여기 보니까 그 누가 덫을 놨네. 아이고 이거 보니까 누가 레오파드가 없는 줄 알았더니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얘를 먹였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는데 파악 못한 게 있으니까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포식자가 없는 환경에서 죽으면은 이런 양태의 그림이 그려진다가 검증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패턴이 그려지기도 해요. 이 패턴은 뭐냐면은 여기는 무수가 사는데 늑대가 엄청 많이 사는 곳에 무수예요. 이 무수는 얼핏 보면 야 얘가 늑대하고 싸우면 1대1로 싸워서 지지 않을 것 같다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지만 울프는 울패. 울프는 늑대는 떼로 움직이죠.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하나의 무수를 타격해서 포위하면은 무수 죽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늑대가 개입한 양태의 사망 패턴이 그려진 겁니다. 그럼 늑대가 어떤 친구를 타격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늑대 외에도 다른 사망 패턴이 있을 거예요. 자연사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로 늑대가 개입했을 때의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면 이런 패턴입니다. 초반기는 이게 데이터가 부족해서 점선으로 돼 있어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근데 보면은 피크가 높은 게요 시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 시점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두 가지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가장 근육이 발달되고 가장 빠르고 귀도 밝고 코도 밝고 근육도 밝아가지고 위험을 감지하고 재빨리 도망갈 수 있는 나이인 프라임 에이지에는 쉽게 도망간다는 거죠. 자, 무수도 때로 있으면 이겁니다. 무수의 세계에서. 무수의 세계에서 사냥을 안 당하려면요. 꼴찌만 안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울프백 전술로 울프가 달려들 때한 애만 타격으로 해서 달려듭니다. 그 중에서 가장 뒤처진 한 명만 잡게 돼요. 즉 우리가 1등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꼴등만 안 하면 되는 거죠. 즉 프라임 에이지의 앤들은 눈도 밝고 근육도 좋기 때문에 꼴찌할 염려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안 죽어요. 그러나 아직 경험이 적고 아직 채 성장하지 못한 친구와 그 다음에 조금씩 근육이 빠져가는 그 노년층에 있는 사슴은 타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양태를 바로 인간의 대상으로 바꿔서 생각한다든가 하는 것이 동물 고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식물 고고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의 좌표값을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가 생태물 중에서 유기물과 무기물 연구를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체 고고학과 동물 고고학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식물 고고학을 보고 있습니다. 식물 고고학이라는 것은 용어로 팔레오 에스노 보타니라는 긴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반드시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기도 해요. 한국말로 하면 고민족 식물학.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냥 식물고고학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쨌든 대상은 고고학 자료로서 화석을 포함한 식물 유체의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식물 유체의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식물고고학도 마찬가지로 유체를 연구인데 인간의 개입이 완벽하게 돼서 가공되지 않은 상태를 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라고 하죠. 나무를 깎아가지고 멋진 보트가 돼가지고 멋진 배가 됐다. 이럴 때는 아티팩트입니다. 그렇지만 나무가 채 가공되기 전에 인간과 어떤 식으로도 직간접적인 관련이 되었을 때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대상이 되는 식물 유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식물 유체로서, 유기물로서, 식물 유체로서 고고학적 연구 관련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주로 많이 연구하는 것이 곡식입니다. 곡식.
곡식이 되려면 벼가 있어야 되든지 아니면 밀이 뭐 있든지 하여튼 아니면은 옥수가 되든지 이러한 부분의 식물을 연구 대상으로 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많이 연구되는 것은 야, 농경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짝 읽어봐야지 이해가 될 테니까 1분 드리겠습니다. 읽어봐 주십시오. 다 읽으셨는지요? 자, 식물고고학에서 인간과의 관련성으로서 농경과 농경의 기원과 같은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죠. 그래서 야생쌀이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의 경작 관련된 부분이 됐는지라든가 이런 걸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옥수수 연구 같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쌀보다는 옥수수는 눈에 이렇게 잘 띄어요. 뭐가 띄냐면은 쌀은 그게 원래 야생종과 현재 재배종과의 이것이 차이의 판별하는 것이 좀 어려울 듯한데, 옥수수는 너무나 눈에 잘 띕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야생의 초기, 후빙기 이후, 빙하 이후에 12,000년부터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식물 자원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때 초기에 야생 옥수수 크기 얼마나 하냐면요. 손가락 굵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 완전 진짜 작죠. 작은 크기의 옥수수였다가 지금 와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담에 한 손으로 두 손으로 잡고 먹을 정도로 옥수수를 이제 큼지막한 상태로 됐잖아요. 거기까지 변화 과정이 너무나 눈에 잘 띄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거기 옥수수 알갱이의 숫자까지도 우리가 계량화해서 알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연구도 쉽고 그리고 대상도 눈에 잘 띄니까 바로 이걸 통해서 어떠한 그 농경의 과정 또는 육종 즉이 순화되는 거죠. 순화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어떠한 상태로 순화시키면서 이 농경을 순화시키면서 곡식을 좀더 우리에게 유용한 상태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식물의 아니 옥수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식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여기서도 화석을 된 것도 연구를 합니다. 화석화된 것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사실은요, 탄화된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인간이 일단 개입을 하게 되면은 불이 가까워집니다. 조리로서 불을 하는 경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조리를 안 하더라도 인간이 약탈을 하면서 상대 부족을 약탈을 하면서 불을 내기도 하고요. 불을 지르기도 하고, 화전을 한답시고 하면서 불을 내기도 합니다. 한답시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한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전을 하는 경우니까. 뭐, 그건 아니라 그냥 인위적으로 막 함부로 불 내려고 해서 화전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화전이란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한 번이 뭐냐면은 이 불과 관련된 부분에서 실수로 나는 불이 있겠죠. 그러니까 불을 내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실수로 나는 불도 자꾸만 생기겠죠. 왜냐하면 조리용으로 불을 하고 난방용으로 불을 쓰다 보니 가까이 하다 보니까 불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계곤 인간이 개입한 순간부터는 불과 관련된 일들이 상당히 많아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탄화된 부분에 대한 흔적들이 꽤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하는 부분이 또한 바로 중요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석뿐만 아니라 탄화된 부분도 식물 고고학적으로 귀중한 자료가 되는 거죠. 자, 식물 유체를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눈에 잘 보이는 거와 눈에 잘안 보이는 겁니다. 식물 유체 하면 이제 씨앗이나 뿌리 작물 같은 것 경우가 있죠. 씨앗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밀, 보리와 같이 농경화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뭐 곡식을 얘기하는 거고, 뿌리 작물도 사실 중요하죠. 감자, 고구마와 같이. 이것도 당연히 농경 과정을 볼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만약에 씨앗이 있으면은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눈에 안 보이지만 꽃가루 경우도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꽃가루가 왜 의미가 있냐 하면요. 꽃가루가 의미심장한 부분이 뭐냐면은 눈에 잘안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보이죠. 이것은 굉장히 넓게 퍼집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가고 실제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면은 수킬로가 아니라 수백 킬로까지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어떤 범위를 이 식물과 관련된 부분의 어떠한 영역이라든지 범위, 그 다음에 어떠한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환경 변화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거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농경과 관련해서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이 경우에 농경과 관련된 부분에서 순화의 과정이 바로 어떤 중요한 연구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순화란 경우는 옥수수 같은 경우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순화되기도 하지만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사실 순화가 되기도 합니다. 순화가 가령 인위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시 여러분들 쌀 중에서 70년대 통일벼란 쌀이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 뭐 모르실 겁니다. 근데 과거에 70년대에 그 당시야 한반도의 식량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을 테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요즘 말로 한다면 가성비가 좋은 쌀을 찾기 마련이었죠. 좀 밥맛이 없더라도 병충해에 강하고 생산성이 좋고 이런 쌀들, 그래서 영양가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그런 가성비 좋은 품종을 개발한 겁니다. 70년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개발을 했어요. 그 경우에는 그 육종의 시간이 굉장히 짧았죠. 그럼 어떤 경우에는 육종의 기간이 인위 선택이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육종이고 다른 말로 하면 순화입니다. 그래서 인위 선택은 어떤 경우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기간에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참고로 얘기한다면은 인위 선택도 결국 진화입니다. 진화예요. 진화 과정을 일으키는데, 진화가 발생되는데, 그 동력이 되는 메커니즘이 있겠죠? 메커니즘으로는 크게 말해서 자연 선택과 성 선택이 있습니다. 즉, 선택이란 부분이죠. 하나. 그 다음에 돌연 변이가 있습니다. 둘. 그 다음에 이주가 있습니다. 삼. 그 다음에 표의가 있어요. 표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수업이 아니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여기에 인간이 개입해서 한 선택을 바로 인위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위 선택이 다른 말로 육종 순화시킨 겁니다. 즉, 선택이에요. 여러 야생종의 옥수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이 봤더니, 아유, 다 자라. 다 조그매. 근데 요게 그래도 조금 알갱이가 많이 붙었고 영양가가 있고 좀 좋네. 그래서 그거만 주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씨만 모아서 땅에 심어서 심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수백, 수천 번을 하다 보니까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다 보니까 좀 씨알이 굵고 그 다음에 점점 커지는 옥수수를 재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위 선택입니다. 그 인위 선택이 어떤 경우는 짧고 어떤 경우는 길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을 바로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거죠. 즉, 순화가 굉장히 빨리 됐는지, 순화가 늦게 됐는지, 아니면 야생 상태로 그대로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식물고고학에서 중요한 연구단위 중에 하나는 화분학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꽃가루 연구하는 거, 요거. 요거 연구하는 것이 바로 화분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화분에서는 줄기 꽃등 없어지고, 그 수정을 위한 미세입자가 잔존한 거죠. 그 잔존한 것이 이제 얘도 한마디로 수정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진화가 된 거예요. 진화가 돼서 최대한 가볍게 해서 좀 멀리 날면서 여기저기 많이 퍼지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게 쭉 퍼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 이제 흙을 품으면 흙 안에서 그 꽃가루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분석을 하면은 그 당시 환경을 파악하기 좋은 거죠. 하나의 예로 뉴질랜드에 우리가
트라비스 수암 습지입니다. 습지에서 보이는 환경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뉴질랜드 하면은 뉴질랜드의 원주민과 호주의 원주민은 좀 다릅니다. 호주의 원주민은 실제 선사시대, 즉 구석기 시대에 이미 호주에 이미 왔어요. 그래서 살았던 부분이고요. 뉴질랜드는 좀 특이합니다. 뉴질랜드는 선사시대까지 무인도였어요. 그러니까 1, 2만 년 전, 3, 4만 년 전에 아예 사람이 안 사는 거죠. 언제 살았냐면 그게 비교적 최근입니다. 비교적. 약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쯤 해가지고 마오리족이 폴리네시아 군도에서 이쪽, 이 뉴질랜드로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극히 비교적 인류의 진화와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극히 최근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자, 그 마오리족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유럽인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 마오리족이 존재하고 있고, 마오리족이 오기 전에는 여기는 완전 사람이 안 살던 무인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유럽인들이 오는데 초기 단계 조금 왔을 때가 있고, 이제 후기 단계 왕창 와가지고 이제 한마디 뉴질랜드 국가가 형성이 되고, 한마디로 마오리족들은 이제 쫓겨나고 하는, 완전히 쫓겨나고 하는 양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식생의 변화를 봅시다. 식생의 변화를 보면은 처음에 인간이 아예, 제가 이게 전문적인 분야로 설명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색깔로만 얘기를 할게요. 줄을 하나 딱 그어보죠. 여기가 인간이 살기 전이죠. 그리고 마오리족이 살았던 시기를 한번 보죠. 이 구간과 이 구간을 보세요. 뭔진 몰라도 팍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뭔가 점차적으로 붉은 색깔이 줄어들었고요. 뭔가 어떤 수종이 뭔가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두 종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전혀 엉뚱한 것이 두 개가 삐죽 늘어난 것을 볼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갑자기 팍 늘어난 게 있네요. 그리고 팍 줄어들어서 정체된 게 보이네요. 이게 뭘까요? 이것은 꽃가루라기보다, 엄밀하게 말해서 꽃가루라기보다는 그냥 재입니다, 재. 뭐냐면은, 마오리족이 한마디로 해서 화전을 일군 거예요. 이것을 정의를 할 때, 한마디로 좀 약탈자가 아까 얘기할 때 약탈적인 방화였는지, 아니면 생계적인 화전이었는지 잘 몰라요. 화전한다면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상충을 합니다. 근데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라지 스케일의 화전을 한것 같아요. 아니면 약탈적인, 좀 못된 건지, 아니면 긍정적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대형 스케일은 분명합니다. 피크처럼 완전 찍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 이 지역, 전체 지역은 아니고, 뉴질랜드에서 이 지역은 아마 수풀이 완전히 고갈되었는 것 같아요. 고갈되다 보니까 이 재도 줄어들죠. 그렇지만 꾸준하게 있어요. 꾸준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인간의 개입으로 이러한 변화 양상이 보이는 거죠. 그 이후에 유럽인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오리족과 유럽인의 어떤 대결 구도가 벌어지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서양인에 의해서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살해를 당합니다. 거의 뭐그 일방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좀 달랍니다. 마오리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열하게 전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그 서양인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싸웠던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 서양인이 이겼지만은 다 마오리족들은 이제 복속이 됐지만은 이 과정에서 이제 긴 과정이죠. 긴 과정에서 보면은 그래서 전기와 후기로 나눠지는데 이 경우에서도 어떠한 눈에 띄는 패턴이 보이게 됩니다. 이 어떠한 화정과 또 대규모 불 같은 경우는 유럽인들이 있는 경우에도 마오리족도 있고 유럽인들도 같이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떤 존재하고 있는데 완전히 유럽인 천지가 되면서부터는 좀 줄어들고요. 대신에 이상한 어떠한 부분에서 증가와 그리고 초록색의 급격한 감소. 그리고 이두 종은 영원히 회복되지 못한 양태로 그대로 거의 특히 이 종은
거의 멸종 단계로 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의 환경의 변화가 바로 식물 폴렌 아날라시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우리 뭐 한국의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죠. 한국에도 이러한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소로리, 예, 우리가 가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로리에서는 그 이른바 고대뼈와 그 다음에 유사뼈가 발견이 되었어요. 59알이 발견이 되었는데, 재미난 것은 이 고대뼈 중에서, 18알 중에서 자포니카와 인디카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주로 먹는 것은 자포니카 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인도나 뭐 베트남, 이런 태국에서 주로 재배되고 먹는 것이 바로 인디카 종인데, 한반도에서 인디카와 자포니카가 다 섞여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연대가 중요한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토탄층에서 나옵니다. 토탄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뻘땅이에요. 근데 이탄층 또는 토탄층이라고 하는 건데, 피트복인데, 이런 피트복에서는 주로 부패가 지연됩니다. 즉, 유기물질이 잔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잔존을 했는데, 연대 측정을 해봤더니, 12,000년에서 14,000년 전. 어휴, 상당히 오래됐죠. 만약에 이 벼가,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 그게, 먼저 이거 갖다가 그게 단언하시면, 예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농경의 증거다. 한반도에서 12,000년부터 농경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이것이 완벽한 야생 종인지 아니면 재배 종인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그 말을 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이 벼가 그 당시에 발견됐다는 거죠. 발견됐으니까, 어쨌든 연구 대상, 1차적인 연구 대상이 된건 맞죠. 그리고 이거 보면 또 뭐냐면 따정벌레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사례는 식물고고학과 동물고고학의 한마디로 거기 공동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물학자, 곤충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런 류의 딱정벌레 같은 경우에 주로 벼가 재배되는 곳에서 주로 발견된 것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편에서는 뭐 벼만 있는 데서 이 친구들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사니까 관련성이 반드시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현대벼와 유전적 구조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연구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에 대한 부분은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한반도의 벼의 재배와 어떠한 연구 관련성이 있는지 한번 두고 볼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우리가 생태물에서 유기물질과 관련된 부분을 했습니다. 우리 무기물질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